이 지금 몇 년식 스파크죠? 이거 2022년 올해 6월에 온 거예요. 올해 6월요. 후진 주차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요? 글쎄 한 재본 적은 없는데 제가 한 10초? 10초요? 아유 그랬으면 영상 선생님, 많이 봤으면 10초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선생님 안 불렀을 것 같은데. 그래? 한 번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저 그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네. 여기 현님 차량이랑 크기 비슷한 저기 베이직색 모닝 있죠? 네네, 옆에 네네. 한번 주차 한번 해보세요. 그럴까요? 잠깐만요. 모닝 옆에 여기를 맞추고. 아니 또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비슷하게는 들어가서 항상 회원님 조급한 마음 잘 알겠지만 기어부터 먼저 변속하는 것이 좋아요. 나 어떻게 된 거야? 안 맞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회원님.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요? 네, 그대로 들어가 보세요. 자, 보세요. 브레이크 살짝 밟아 보시고 네. 양쪽 사이드미러 한번 보세요. 주차선과 우리 차량이 비교해 보면 왼쪽 오른쪽 어디로 쏠렸나요? 오른쪽으로요. 그럼 오른쪽으로 쏠렸다는 그 말 자체가 이 차량이 거울 속에 보이던가요? 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에이, 예. 그런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가 보는 거예요. 핸들 원위치 해가지고. 네. 원위치. 그렇죠. 마저 후진할게요. 앞차 나가려나 봐요. 네네. 다시 한번 다른 자리 주차 한번 해볼게요. 다시 또 드라이브 넣으시고 왼쪽으로 나가 볼게요. 이번엔 오른편 한번 해볼게요. 오른편. 여기 차와 차 사이. 차와 차 사이? 예. 아, 여기 들어가 보라고? 예. 방향만 바뀌었어요, 오른쪽으로. 네네. 밤에 여기 주차 공간 부족하죠? 예, 네, 여기 이중 주차 되어 있어요, 항상.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지금 현이 1m 띄우고 계신 거예요? 어깨 맞추고 계신 거예요? 나 1m도 맞추고 지금 어깨도 뛴 건데. 그럼 핸들은 언제 감으시려고요? 지금요. 예.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차 보여요 이제. 큰 차가 보입니까? 네네. 예, 그럼 무엇부터 바꾸라 그랬죠, 언니? 기아. 그렇죠. 후진기어부터 변속하고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언니. 네. 어깨 맞췄던 모서리예요. 네. 거울 속에는 핸들 감는 방향의 미러 속에 이 차 헤드라이트가 보인다. 그러면 기어부터 후진으로 변속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반대편 미러 속에 현이 어깨 맞췄던 여기 모서리에 반대편 모서리가 안 보인다. 이 차랑 부딪힌다는 거예요. 모서리가 있는지 발견해 주셔야 돼요.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브레이크 떼시고 네. 후진. 후진. 현이 시선을 거기만 두시면 지나가는 보행자 놓칠 수 있겠죠. 같이 봐요. 예. 모서리 보이죠? 네. 부딪히진 않겠죠? 좋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바닥이 브레이크 보여요. 밟아보세요. 네. 형님 지금 또 보시면 좌우 어디가 가깝나요? 이쪽에 가까워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좀 더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또 보면 들러갔어요? 예.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과 멀어졌나요? 가까워졌나요? 거울 속의 차량? 멀어지고 있죠 우리가. 옆에요? 예, 예, 멀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 많이 못 나가서 그런 게 있지만 회원님이 네. 이렇게 됐을 때 수정하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네네, 이쪽으로 하면 수정 한번 해보세요. 네네. 영상 얼만큼 보셨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평행이 될 때까지. 네. 이제 브레이크 잡았어요, 언니. 평행이 됐는데도 계속 나가려고 하셔서 네, 오버됐어요. 영상을 내려가면 새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언니. 보고도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 보고도 못하나 봐, 나 좀 이상해. 근데 지금 카메라만 보고 지금 넣으려고 하시죠? 네. 이러니까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거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니. 또 한쪽으로 붙었죠? 네, 그러네요.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되나? 어우, 나 할 때, 혼자 할 때는 그래도 좀 됐는데. 회원님 보고 충분히 미안하라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주차 연습은 혼자서 충분히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주행 연습을 일단은 한번 해보기 위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첫 번째 목적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저요? 저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이제 목적지 많이 찍어놨습니까? 다녀야 되니까. 기어는 바퀴. 뭔가 회원님 급하죠? 복잡하지 않나요? 여기요 좀 복잡하긴 한데 지금 가는 건 안 복잡한데 여기가 나올 때가 좀 거기 세무서랑 막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송파 세무서랑 그 약국도 막 줄 서서 막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 도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갔다 와야 돼요. 아 약국 가보시죠. 형님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어도 안 넣어놓고 자꾸 브레이크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저보다 연세도 한참 연배가 한참 높으신데 제가 오락가락한다는 표현은 좀 지나칠 아니요, 수도 있죠, 형님.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 평상시에 형님 그 사회생활 하실 때도 이렇게 사소한 일들에 긴장을 많이 하시는 아니요, 편이에요? 아니요. 전혀 긴장 안 하죠. 저 좀 그럼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긴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저거. 아 대발이가 있어가지고요? 네, 저 원래 긴장 잘 안 하고 좀 꼼꼼한 편이거든요. 좋습니다. 저기 여기 주차장 찾느라고 두 번 헤맸어요. 그죠? 역동 가가지고 한 바퀴 쭉 도는데 라인 표시가 일단은 어렵더라고요. 어디 라인이요? 그 기둥에다가 몇 동 몇 호 라인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앞만 찾아도 회원님 만날 수 있는 그 동이 없어가지고 한참 돌다 보니까 다시 또 나가야 되더라고요. 네네. 좀 늦었어요. 차 조심하시고요. 그렇구나. 일단 클락션 눌려주셔야 되겠죠, 회원님. 제가 갈게. 여기가 좀 차가 막 이중주차 여기도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자리에요? 원래 항상 여기 이중주차 돼 있거든요. 이때 클락션 가볍게 살짝 올려주셔야 돼요. 왜? 내가 지나가겠다 문 여는 거 주의해라 이런 신호 전달을 해야 되겠죠. 회원님은 마음속으로 곱씹고 다진다고 해서 상대방이 의사 전달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네네. 자 우리 내비 보시고 했는데 600m 앞에서 뭐 하라고 그러죠? 좌회전. 좌회전. 내비게이션 음성은 조금 들리나요? 네네. 화면 보는 것도 어렵진 않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회원님에게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네. 끼어들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차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네. 회원님은 주로 미리 변경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예를 들면 뭐 1km 앞에서 우리가 좌회전을 하면 회원님은 미리 좌측 차선으로 붙잖아요. 그쵸, 갑자기 막 불안해지지. 예.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기 네. 위해서 회원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한 300m 전에 네. 차로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300m 전에요? 예. 조금 다가가서 예. 경로를 변경해 본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오른쪽 거울도 지금 좀 보이나요? 예, 보여요. 자주 봐요? 왼편 거울만큼? 그냥 상황에 따라서 왼편만큼은 아니고 그냥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일로 가야 되죠, 지금. 예. 잘 알면서, 회원님. 나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네.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죠, 회원님. 네. 알면서, 회원님은 한 번씩 그렇게 실수를 하시는데, 이해는 돼요, 회원님. 뭔가 마음이 따로 놓을 수 있다는 거. 신호등 지날 때 오른쪽 거울 한 번씩 보는 연습 해볼게요. 네, 네. 거울을 볼 때는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초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바라볼게요. 여기 와보니까 오피스텔이 되게 많대요. 네, 주상복합이랑 네.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인가? 뭐 그래가지고 사무실도 엄청 많고 우리는 우리 차로 따라갑니다. 네, 네. 너무 공감 가요. 그게. 맞아, 다급할 때 그리고 엄청 사람이 이제 그 조바심이 생길 때 네. 급해지면 욕이 또 나오잖아요. 네. 흥분을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이제 또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죠. 좌우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우리 주변 차량들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님. 네. 마름모 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곧 앞에 횡단보도. 횡단보도. 끼어들 것 같다 클락션 눌려줘야 되겠죠, 형님? 놓쳤죠? 이미 늦었네요.
이건 끼어들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했잖아요. 그쵸. 우리부터 가고 뒤로 온다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받기 싫으니까. 내비게이션 음성이 좀 들립니까? 네, 너무 작나요? 와, 형님 그래도 멀티플레이가 되시네요. 여기는 제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예전에도 뭐 익숙해서? 직장, 예, 직장 다닐 때도 잠시 그렇고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버스 타고 주로 다니니까 그래도 길을 많이 외웠죠. 브레이크 밟을 때 형님이 한 번에 밟아가지고 차를 멈춰 세우기보다는 5년씩 사연은 꺼주시고요. 나눠서 한번 밟아보세요. 3-3번.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현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목이 꺾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오른발, 무릎, 그리고 그 발목, 근육, 통증 올 수 있어요. 나중에 형님. 너무 신경 많이 쓰다 보면. 근데 그런 운전 승차감을 만든다고 하면 현님이 나중에 좋은 승차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니. 네. 그리고 주변에 제가 교통 흐름을 자꾸 파악해야 된다 했던 이유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 앞만 쳐다보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근데 미리 이제 우리가 방어운전 예방을 하려고 하면 사고 위험으로부터 방금부터 길이 막혀가지고 우리 앞으로 황급하게 끼어드는데 당연히 우리 보다 조금 앞에 달리고 있는 차량이 우리 앞으로 오면 이해는 하는데 우리 뒤에 달려오고 있던 애가 속력 더 붙여갖고 칼치기에서 들어온다. 위험하죠, 언니? 네. 직진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런 차들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좌우 사이드미러, 룸밀러 자주 봐달라. 50km 그런 의미였어요.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뒤에 초보 운전 붙어놨더니 또 막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 쟤 제낄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그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내가 초보라, 차가 작다, 여성 운전자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우리 초보들도 이제 거기에서 틀에서 벗어나야 돼.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놈이라고 표현해요, 저런 놈들 보고. 우리는 같이 봤는데 쟤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더 가속해서 가죠. 네네. 무리해서 신호 위반하는 거예요. 현님, 올림픽 공원 가기 위해서 1km 앞 이야기 꺼내자마자 또 왼편으로 또 방향을 본능적으로 바꾸고 있죠. 네. 직전에 바꿔보세요. 여기가 저기 앞에 가면 못 바꿔요. 너무 차가 많이 줄 서서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지금 몇 번째 가봤는데요? 여기요? 출퇴근길이었어요. 버스 타고 출퇴근. 500m 제가 가본 게 아니라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저 아직 이 차 타고 병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보행자 차고 다발 구간입니다. 선생님이랑 처음 가보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용기 내서 가보는 거예요. 구간입니다. 영광입니다, 언니. 저와 또 함께. 올림픽 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괜히 갔다가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왜 차선으로 바꾸려고요? 아니요, 안 바꿔요. 이 차선 변경이 형님 어렵나요, 쉽나요? 저요? 그냥 잘 되고 있는 거, 아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은 제일 위험하잖아요, 차선 변경이. 왜요? 왜냐면 주차하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차선 변경이 어려운 이유가요? 네. 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을 해버리니까.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과 내 차량과의 뭐 위치나 거리가 계산이 오차가 생길 때가 많아요, 언니. 맞아요. 그리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초보 운전자들이 느끼는 저 차만 보내고 가야지 하면서 감속을 해버리니까 그 차만 보내고 가야지 할 때 그 뒤차들 아무 앞에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가긴 가야 돼요. 내비가 자꾸 목적지 가려면 여기서 바꾸자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또 그 계산이 오차가 생겨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근데 얼마 전에 그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 배뉴 여성 운전자가 초보인가 봐요. 네. 연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전용 차를 잘못 서울에서 타고 가다가, 네. 뒤에서 버스가, 야, 너 왜 버스 전용 차로 탔냐고 상향등 날리면서 계속 쫓아대니까, 이분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꾸 버스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쫓아대니까 핸들을 틀어가지고 옆차를 박았어요. 네. 박아가지고 경찰이 이제 교통정리하려고 와서, 야, 너 때문에 차가 뒤에 못 가니까 차 좀 빼라. 근데 차를 보고 빼야 되는데, 네. 빼라는 이야기만 듣고 또 반대편으로 핸들 돌리다가 또 지나가는 또 버스를 또 쾅 또 박은 거예요. 2차 사고가 난 거죠. 네네. 저 그 영상은 못 봤어요. 나중에 제가 그 영상 한번 저도 네. 보고 구해와 볼게요, 언니. 이 사람이 헤드가 나가면, 네. 얼이 나가면, 맞아. 무의식 중에 행동들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무섭죠. 거울을 보시고, 회원님이 이 차랑 내 차랑과의 거리, 위치, 속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속도를 주로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차량의 속도? 네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저 차는 지금 아주 그냥. 저게 해줄 마음이 없겠구나, 이게 딱. 운전자의 그 심리가 느껴지죠? 네, 느껴져요. 도전적으로 달려오는 게 느껴지니까, 아, 쟤는 그냥 보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조금 있는 것 같,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 많이 나와 버릇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진짜 영상만 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보고 실전에 나와서 그날 움직여봐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회원님이 실전에 나와서 좀 더 연습해 볼 때까지 제가 좀 더 미루다가 올 걸 그랬나봐요. 클락션 눌려줘야지, 회원님, 오토바이들. 그러죠. 그러다가 우리가 오토바이 칠 수도 있잖아요. 저 위험하니까. 오토바이 너무 싫어요.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이제 1.3km 뒤에서 우회전 하라 그러죠. 네. 우리 다른 차량 앞에도 한번 끼어들어 볼까요, 님? 네. 계속 직진만 할 것 같으면 안암병원 가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누구 앞에 끼어들지. 1km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자동차 서울 들어왔어요? 사고 도발 구간입니다. 서울이요? 우리 잠시 후 지금 여기 서울이에요. 신호 위반 둔촌동. 과속 단속 둔촌동. 구간입니다.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 강동구가 서울의 가장 아래에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가장 아래는 아니고 제가 원래 직장이 이쪽이었거든요. 300m 앞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왜 이 빔 앞에 끼어들지? 보내고 가십니까? 준수하세요. 이 차요? 예. 이 차가 너무 가까이 왔었어. 좋습니다. 탑차 조이하시고요. 네. 버스 추월해 보도록 할게요, 형님. 버스 앞에도 지금 불법 주정차 한 대 있죠. 미리 이제 제시등 넣어주시고요. 좌우 살피시고. 잠시 후 올림픽 클락션 늘려주셔야 끼어들게요. 이 친구는 우회전할지 주정차 장소를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회원님은 회원님 차량의 그 클락션 소리가 마음에 듭니까? 네네,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운동하는 분들인가 봐요. 가도 되나요? 이때는 가도 되나요? 지금은 가도 되겠는데요. 아, 타이밍이 그래요. 그죠. 우회전할 때마다 항상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가 있는지 굉장히 신경 쓰이죠. 신경 쓰여요. 어떨 때 가야 되나 지금. 그 영상으로 되게 많이 보긴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속돼 보면 이제 에이, 잡혀봐야지. 나 어떻게 돈을 물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출동한 교통경찰관에 의해서 네네. 예, 단속 기준이 달라지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님. 왜 저렇게 그냥 우리의 취지는 보행자를 지키자, 보호하자는 네. 그 취지에 우회전을 하는 거죠. 50km 학생들이 저렇게 구간입니다. 문자로 울지를 상상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일시정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형님? 네 바퀴를 모두 멈춰야 되는 예, 모두 바퀴가 정지된 상태를 네. 일시정지라고 이야기하죠. 네. 근데 우회전을 자주 하다 보면 일시정지 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멈추기가 싫잖아요, 사실은. 잠시 후 나도 모르게 발을 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슬금슬금. 속력만 줄이려고 하는 게 사람들 본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위험하더라고요. 1km 강일 IC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500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하남 신도시랑 미사랑은 같은 하남시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위례까지. 위례 신도시도. 얌체죠, 언님. 네. 끼워줄 겁니까? 끼워줘야죠. 왜 우리 앞에 들어온지 아시죠? 네, 초보 운전. 제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한번 바꿀게요. 야, 이 정도면 뭐 주행을 손댈 것도 없어요, 언니. 그 저 가르쳐주시던 강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도로 주행을 더 해보겠냐고 해서 어디 가시게요? 그랬더니 본인이 참외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외요? 어디 가서 참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 좀 태워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이제 뭐 주차 거기 길가에다 하고 참외 갖고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집까지 가고 강일 IC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참외 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집까지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주행은 300m 인천에 가서 회 먹고 오라고 회도 먹고 오겠고 막 이러고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 회장님 엄청 천사편이에요 네. 개인 볼일 보러 회원님이 같이 가줬다는 거죠? 네 회장님 저 제가 물건을 좀 놔두고 왔거든요 대전에요? 대전까지만 좀 저 데려다 줄래요? 올림픽공원 반면 왼쪽 도로입니다 데려다 달라면 회원님 왠지 데려다 줄 것 같은데 그분이 진짜 커피를 저 뭐지? 렛집인가? 그거를 예. 그 약간 달달한 커피 있잖아요 예. 그 달달한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주차만 제가 좀 미흡하잖아요 서울 아산경 저도 회원님 위에서 렛집이 커피 한 세 박스 사드릴 수 있어요 대전까지만 데려다 준다고 하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주차장 한번 들어가 볼 건가요, 언니? 네, 저 네, 주차장 가봐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주차하러 왔어요. 저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와야 되잖아요. 갔다가 네. 주차 한번 하고 다시 나와보도록 네. 할게요. 여기 이렇게 차가 많아요. 나갈 때 잠시 장난 아닐 거예요.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합류하는 차량들 잘 보시고요, 네. 언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우린 지하 주차장은 안 가나 봐요? 네, 지하 안 가요. 저기 야외 주차장.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잘했어요, 언니. 의사소통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언니. 정지선은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행자들 지켜주는 게 좋죠. 우리가 앞차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사실은 주변에 놓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우리 이제 또 앞차 움직이니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봤죠, 회원님? 바꿨나요? 봤는데도 회원님 가속 페달에 오른발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이러한 자세는 좋지 않다. 네. 예. 옆차 주의하시고요, 회원님. 네. 괜찮습니다. 제가 특기가 있어요, 회원님. 옳은 소리를 좀 잘 해줘요. 짜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차가 점점 선을 밟고 넘나들라고 네. 하면 클락션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죠. 안쪽으로 좀 붙어서 가라고. 이렇게 좀 버릇이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언니. 변경할 거면 미리미리 깜빡이를 넣고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저 손목이 좀 아프신 분들은 깜빡이를 잘 못 넣더라고요. 어디였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이건 직원 전용. 아, 이쪽으로 가야 되지? 분홍색. 주차만 열심히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보행자를 지켜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네. 라이트 켜주셨나요, 언니? 자동. 자동이죠. 네네. 좋습니다. 우리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것을 있어요? 보행자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라디오가 자꾸 켜지죠. 오, 제가 볼륨 좀 조절한다고 조정하면 무조건 켜지네요. 그러니까요. 빈자리 있는지 찾아보실게요. 빈자리가 하나 있네요. 한번 주차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여기 뭐지? 네. 한번 주차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해볼까요? 예. 더 나가보세요, 형님. 좋습니다. 이제 기어부터 바꿔보시고. 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저는 몰라요. 좌우 살피시고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핸들은 풀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가 보세요, 형님. 좌우 살피시면서 평행이 될 때까지 그대로 들어가 보세요. 평행이다, 핸들은요? 평행이에요? 예. 평행이 아닌 것 같아요. 주차 잘 했나요, 안 했나요, 언니? 잘 됐네요. 예.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어, 예, 아닙니다, 언니. 딱 한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언니. 더 나가라.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 혜원님이 주차가 안 되는 그 이유를 찾았어요. 왜요? 막 카메라만 쳐다보고 주차하고 있는 거. 여기를 안 보고. 예, 사이드 미러만 보면 사이드 미러를 봐주면 바닥에 선과 내 차량이 평행이 됐는지 첫째, 둘째. 지나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회원님이 지금 엉덩이가 들어가기 좋은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멈출 필요가 없어요. 핸들만 꺾어주면 돼요. 어디로?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언제까지 회원님 어깨에 맞추고 옆차 보일 때까지 보면서 나갈 거예요. 이제는 그런 단계는 좀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지 다음 이제 중급 초보, 고급 초보 실력 향상이 되잖아요. 주행은 회원님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조금씩 더 배우려고 하는 것 같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지금 주차는 계속 걸음마 수준에서 회원님이 불안하니까 맞아요. 옛날 그 배우던 그것을 계속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디로 또 가볼까요? 이제 나가야죠. 집으로 일단 다시 돌아가 봐요? 네, 저 스타필드가 또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회원님. 드라이브 넣으시고 차 오는 거 잘 보시고. 저 오늘 제 계획대로 너무 하는 거 아니죠? 깜빡이 한번 넣어보세요. 예, 이 차가 여기 주차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언니.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기다리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차가 어디로 가는지 동선을 미리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지시등, 비상등 켜주는 것이 중요하죠. 맞아, 맞아. 비상등도 안 켰네요, 저 그러고 보니까. 괜찮아요, 언니. 사람마다 이 성격 차이도 있지만은 그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언니. 원래 저 잘 키거든요, 주차할 때. 예. 근데 잊어버렸어요. 회원님이 평상시 잘 키는 짜님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오늘 하루 긴장해서 못 켰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 왜냐면 제가 실수할까봐, 이게 불안한가 보다. 좀 기다려줘야 돼요. 후방 카메라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잘하시네. 훌륭하신데. 그러니까 자꾸 차가 저렇게 삐딱하게 들어야 되는데. 저는 뭐 늘상이라 잠깐만요. 아, 저 왜 지나왔어. 오바했죠, 언니. 네, 오바했어요.